경상북도 해녀가 줄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경상북도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물질을 한 횟수는 평균 40년이 넘어 고령화가 심했고 미역과 성게가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녀의 고령화를 말해주듯 물질을 한 횟수는 40년 이상이 64%로 가장 많고 평균도 40년이 넘습니다. 한 50년 넘었죠. 그럼 여기서 제일 오래 하신 축에 아니, 더 있어요. 더 연세 많은 분들 있어요. 월 평균 작업일수는 7.1일로 하루에 평균 3.5시간 일하고 계절별로는 여름과 봄이 성수기입니다. 고된 작업 탓에 근골격계 질환과 귀통증, 어지러움증 등 만성질환도 많습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 어깨 마디가 다 아파요. 막 거의 성기를 깔락하면 이 어깨부터 해 거의 팔이 다 아파요. 해녀의 수입은 미역이 가장 많고 성게, 전복, 해삼 순입니다. 요즘 해녀 생활을 하며 가장 힘든 건 수산물 도둑 채취와 바다 환경 악화입니다. 다이브 때문에 큰일이에요. 아, 불법으로 채취한 사람들. 밤에 우리가 보쳤어요. 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는 잠수도구 구입비와 의료비 지원, 은퇴수당 지급 등을 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의료비 관련된 거죠. 저는 상관없는데 노령화 되신 분이 많아서 그리고 병원비 많이 드니까 치료 못 받다 보니까 난청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늙어가시거든요. 이번 조사는 경상북도가 지난해 해녀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